마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대통령과 이 대일 관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친일놀이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묻지마 친일놀이로 무엇을 얻었는가? 오히려 독박. 민족과 역사를 정치적 재물로 쉽게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아마 이제 김수현 교수님이 비판하신 대목도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일, 뭐 한국 대통령이냐, 뭐 일본 총리냐, 뭐 이런 프레임들, 뭐 자위대 군홧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영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본에 가면 그 혐한에 빠진 일본인들이 꽤 있습니다. 팬덤을 형성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민당의 그 어떻게 반한 감정을 어떻게 부추기고 이런 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설린 우호 관계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상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거 때 집중적으로 또 투표를 하고 이래서 그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때 건전한 정치 세력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볼때 과연 그 어떤 죽창 들고 그 반일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 그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저도 일본의 태도에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좋은 말 하셨더라고요. 사과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라는 얘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한일, 그리고 한미일, 그리고 북핵 위협이 있는데 경제협력, 경제안보 이런 것들 다 고민해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어서 피해자인 우리가 이렇게 진일보한 행보를 할때 과연 일본이 그 호의에 따라서 우리한테 따라서 이렇게 호응하겠는가, 그걸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 그 민주당이 지금 우리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내용 없이 이 정치적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여요. 그러지 말고 그 일본의 그런 그 팬덤 우익 세력처럼 행동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정치 세력으로서 목소리를 내준다면 그거는 협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상식 있는 일본인들이 동의하게 할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일본의 극우 팬덤처럼 우리 민주당이 행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수십 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아이고, 또 사과해야 돼? 또 사과하란 말이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과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진짜 사과인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으로 국익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다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승범 변호사님, 이게 글쎄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 것, 네. 이게 탄핵의 사유입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부정부패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헌법상 대통령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전문에도 3.1운동 정신 등이 담겨 있지만, 이 헌법 위반을 끌어내기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 그만큼 대통령과 야당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이고, 저는 정치나 외교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너무 많이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돼 있다 보니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응하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많이 내어주고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데에서 다소 서글픔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대단한 배짱들이다. 단 한 방에 수백만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시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들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이른바 북한판 토마호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제 함경남도 흥남 해안 절벽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판 토마호크 KN-27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겨냥해서 연속으로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발사지인 흥남 구경대 관북 10경 중 하나인 천연기념물인데 북한이 최근 철도 위의 열차, 저수지, 산속,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습 능력과 생존력을 키우려는 것인데 이야, 이 자연 경관이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만 좀 쏘십시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